먼저 시민 중심,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이천을 새롭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김경희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동일 농협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허인철 파출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욱 신문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진규 우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영식 이장단협의회 회장님과 이장님들 참석하셨습니다. 조한준 주민자치 회장님과 의원님들 참석하셨습니다. 한기웅 발전협의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재춘 기업인협회 회장님, 유창열 은성산업상무님, 홍순태 코주보 CNF 대표님 등 기업인분들 참석하셨습니다. 권영배 백산도협 원장님, 주서훈 한국판소리보존회 이천시 지부 대표님, 김영진 이천시민합창단 단장님과 박선님 실장님 등 문화예술인분들 참석하셨습니다. 이혜영 새마을 지도자 총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성금 새마을 분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태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유기범 체육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명식 방위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나범균 자유총연맹 신동 분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옥희 자유총연맹 여성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무미 바르게 살기 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황명자 생활개선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봉구 의영소방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정일 자율방범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의환 생활안전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표 DBS 신동 분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석희 농촌 지도자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충기 대한정신자 신동 봉사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하석 청소년 선도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최형규 신도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관 단체장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호명리 신호분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하 1리 하나 둘 셋. 다음은 김경희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도민 여러분, 올해 처음 뵙죠? 올해 꿈 잘 꾸셨어요? 네. 올 한 해도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또 원하시는 모든 소망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기관사회단체장님 또 기업인 문화예술인들과 청년들께 진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 주신 우리 시도 의원님과 언론인 그리고 시청관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천시의 기마신사는 오늘 동북권에 의장님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참석을 못하셨고요.
김영서 시위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서학원 시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국 시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어서 시청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태희 소통 홍보 담당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호 기획예산 담당입니다. 김영재 건설과장입니다. 장상혁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철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나성균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이태영 체육지원센터 소장입니다. 예, 정중석 정책보좌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아, 벌써 개매년 새해가 밝은 지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또 부정이가 지났고요. 또 저희들이 작년도 7월 2일자로 입문을 해서 그때 시장님과 같이 그 주민과의 대화를 하고 올해 들어서 첫 번째 그 새해 들어서 이렇게 하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들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잘 상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우리 시장님 오늘 오셨지만 저희들이 이제 작년도 예산에 대해서 올해는 삭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시장님이 처음 새해 그 예산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예결위원장을 함으로써 이번에는 우리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뒷받침을 해주자 이런 차원에서 시위에서는 정책에 대한 것은 하나도 삭감이 없고요. 우리 신도면에 대해서도 원한 대로 다 의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여기 이장님들 팀장님들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원한 대로 갈 겁니다. 또 면장님께서 하신 대로 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될 거고요. 앞으로도 추가로 또 해실 사업이 있으면 면장님을 통해서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시장님과 같이 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다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그 저희들이 의회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렇게 돼서 올해 들어서 첫 인사에 이렇게 시민과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시장님이 이렇게 오시는 게 1년 한 번밖에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안상에서 정확히 말씀을 해주세요. 하시면은 또 시장님도 더불어서 또 같이 이렇게 같이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느 시장님과 틀리기 때문에 아마 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회들도 적극적으로 해드리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시장님만 오케이 하시면 저희들도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신 말을 마음에 두고 계시고 또 그다음에 현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팩트를 얘기를 하셔야지만이 지역이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하시고 자우장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서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시장님이 또 이렇게 인사차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제 신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신도 현안이나 필요한 부분이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4년 동안은 기반시설에 관련돼서 도로 부분을 많이 이제 시설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 많이 한 10여 개 지금 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기틀이 잡혀지고 나서 또 간선도로 거기 연결되는 도로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앞으로 뭐 이제 신도역이나 이런 부분에 또 학교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중학교라는 부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그 또 그렇지 않은 현안 부분이 많이 있으시라 생각을 합니다. 또 시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말씀 잘 드려서 말씀드려서 예, 그게 추진될 수 있도록 또 부탁을 말씀드리고 시의회 차원에서도 이게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신도 면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의원 김재형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2023년 개면연도 1월이 벌써 지났습니다. 검은 토끼의 해처럼 높게 도약하는 한 해 되셨으면 좋겠고요. 새로운 이천, 함께오는 미래에 이천시의 비전과 소통하는 공감 위에 행동하는 열린 위에 이천시의 비전을 함께해서 공약사업과 현안사업들 모두 여기 계신 김경희 시장님과
박명섭 위원장님, 사업원 위원님과 함께 모두 잘 될 수 있게 협조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중심의 성김으로 발로 뛰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그런 김재욱이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시민 중심, 현장 중심 행동을 펼쳐주실 우리 시의원님들께 힘내시라고 다시 한번 힘 좀 받고요. 예, 지난해 민선 8기 시장으로 제가 취임하면서 누구나 살고 싶고 또 누구도 소외되지 않으며 활력이 넘치는 새로운 이천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입니다. 가장 기쁜 소식부터 알려드리자면 우리 이천 씨가 지난해 처음으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지정이 됐었는데 올해 다시 재지정이 되어서 지난해 1,100억 원을 저희가 지정이 안 되는 바람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좀 차질이 많았었는데 올해는 다시 받게 돼서 1,000억 정도 이렇게 들어오면 목돈으로 받은 거는 607억이지만 저희가 교부금이요. 원래 이 보통 교부금이라는 게 뭐냐면은 저 아래 역에 가면은 뭐 여기 마찬가지 연천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세금 받아서 지원을 보급주기도 사실 어려운 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세금을 국세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뭐 19.24%를 띄워서 이렇게 교부세가 행정안전부로 남겨줍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는 이거를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각 시군마다 인구수 또 행정 환경 이런 거를 감안해서 이걸 논하줍니다. 이 돈은 그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의를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여기에 또 특별교부세라는 게 있는데 특별교부세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 사업 외에는 쓸 수가 없고 근데 이거를 제가 작년도에 그 못 받았어요. 근데 불교부단체를 되느냐 교부단체를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부에서 나오는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게 같이 넘어와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올해 받은 게 계속 1,000억에서 9,000억에서 아니 1,000억에서 900억에서 800억 700억 마지막에 764억을 받다가 저희가 불교부단체가 됐는데 사실 교부세가 이렇게 줄은 게 이상한 거예요. 줄으면 사실은 올려서 왜 줄었냐 이거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우리가 시간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천에 이천시에 돈이 많구나. 그래서 불교부단체로 된 거를 작년에 제가 취임하자마자 기획 담당관하고 세정과학부에서 테스크포스 팀을 꾸려서 줄기차게 행정안전부 장관님 찾아뵙고 차관님 찾아뵙고 실장님 찾아뵙고 국정과장님 찾아뵙고 이 세수 추계된 거를 우리가 다 맞춰줬어요. 교부 세를 받기 위한 그런 조건을 저희가 다 맞춰줬어요. 또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가면서 거기에 또 우리 성석준 의원님이 장관님한테 전화도 해주시고 해서 올해 다시 지정이 됐는데 사실 불교부단체도 지정되고 1년 만에 교부단체도 지정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보통 교부세로 환원이 되면 재지정을 하게 되면 30% 정도밖에 안 주는데 저희가 이번에 607억을 받았어요. 근데 607억을 받으니까 도에서 벌써 조정 교부금이 200억 이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850억 목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연말까지 이렇게 조정 교부금을 받고 오려면 1,000억 정도가 들어옵니다. 합산해서. 그래서 이거를 우리 그 민생 중심 또 공약 이행 실천을 위해서 이대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많은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도 우리 이제 이천시와 시민위원이라는 어떠한 장애물이 있더라도 제가 헤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밖에 지난해 주요 성과로는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
민원 소통 기동 팀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밤에 12시에 전화하고 새벽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바로 가구를 결정해서 통보를 해드립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몇백 건이 넘어섰는데 상당히 그 민원인들로부터 반응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거는 그 남부권에 해당되는 건데 남부권에다가 이제 시장실을 개설해서 장원, 율명, 설석, 모가까지 그래서 거기에 화요일 오후면 제가 2시부터 거기서 근무를 합니다. 거기도 한 300건 이상 민원 처리를 제가 했고요. 또 면담이 그쪽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시민하고 직접 대화하고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취임 직후에 7월 4일날 2000쌀 재고가 13,000톤 남았다 해서 소비촉진운동을 전개해서 두 달 만에 쌀 재고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제가 오면서 이천이 너무 꼼꼼하고 어둡고 또 경계선도 마찬가지지만 저기 건조해서 넘어오는데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환하게 지금 도심에도 환하게 제가 가로등을 처음 켜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좀 약간 간격이 좀 넓어서 조금 이렇게 덜 느낀 곳일지 모르겠는데 간격이 넓은 데는 다시 중간에만 하나씩 나와서 가로등도 하나 설치하는데 300만원 들어가면서 저희가 환하게 작년에 10억 예산을 세워서 이걸 했고 올해 또 20억 예산을 세워서 아주 이천이 진짜 들어오면은 밝은 도시, 희망의 도시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했고요. 또 여기 이제 자동차 정도로 저희가 자동차 정도로서 많은 차가 다니는데 그 G2100번이 그 잠실역까지 갑니다. 한 번 하면 광역버스. 또 3401번이 강남역까지 가는데 이것도 이제 하면 밑에씩 더블링하는 해서 시민분들 많이 개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교통 약자를 위해서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 10개를 작년에 도입했는데 올해 더 많은 거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희망택시도 종전 24개 마을에서 52개 마을로 확대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뭐 돈에 우리가 우수하게 1등을 32개 기관상을 작년에 수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등면 권역에도 주민복지와 불편 해소를 위해서 지난해 소정리와 마교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도봉리에서 장동간 농어촌 도로를 확포장하는 등 도로정비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민생안정과 시민불편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민의 일상을 보듬으면서 각종 지역발전 시책을 추진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하나 특이하게 저희가 추진한 것이 작년에 우리가 추진해서 올해 1월부터 이천의료원 이천병원에서 야간 소아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간은 소아과가 있는데 야간에 없어서 이게 애기 엄마들이 이천을 떠나는 현상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취임하자마자 이거를 추진하려고 애를 썼는데 소아과 의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천에서 많은 돈을 지원을 해줘서 이제 소아과 의사님을 모시고 올해 1월부터 지금 거기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이천의료원 병원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하고 이것도 큰 성과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올해 시정운영 방향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우리 기획예산 담당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은 우리 시가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입니다. 모든 역량을 쏟아 이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의 기틀을 단단하게 다져나가겠습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올해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천의 힘찬 도약을 위해 우리 신등면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담아 듣고 그 뜻을 소리내어 말하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예루살렘과 지역 발전을 위한 공연을 오늘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해결하고 시정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신도 몇몇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시장님과의 대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수강일이 그 도시계획도로 그 도시지역으로 가다 이제 그 지정이 됐습니다. 이제 딱 20년이 됐는데, 알로는 광주, 우리 이천의 관문인데, 도로는 잘 돼서 이렇게 겉으로는 번지를 하는데, 안으로 들어가서 실질적인 상황을 보면은, 네, 이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맞아요. 네. 신도 있는 수강일 쪽에 보면은, 거기가 빌라하고 집하고, 이게 도시가 그게 아니고 그냥 우들싸고 막 짓는 바람에 이 길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올해 8월까지 성장관리 계획을 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확보자원이라는 부분을 해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그거를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신도면 장동님에 있는 793번지에 약 한 3,000분 정도의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그라운드 골프 때문에 그 아주 염원을 많이 했던 그런 거를 좀 해결해 주시다고 말씀드리고, 다음은 그 장동 1위에서 장동 3위가 도로가 20년이 넘게 지금 좋겠다는 말씀을 누가 좀 봤습니다. 네, 일단은 지적계가 지적관리를 할게요. 예. 그리고 그라운드 골프 단 한 번 저희가 가서 보고, 거기다 그라운드 골프를 해야 될 장소가 맞다 했는지 한번 보고. 여기 순장님 있으면 혹시 그거에 대해서 보고하는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지금 세탁소가 있고, 거기 장동 1위 그 마을회관 뒤쪽인데, 거기가 현재 하천부지고, 기획재정부 생활 하천부지입니다. 저희가 지난 프로젝트 추진했었지만 부지가 좀 소수해서 좀 정규 구역으로 제대로 좀 만들려고 그랬는데, 저 이번에 부지를 선정해 주시면 저희가 현지 확인해서 신속히 주시고 하겠습니다. 신속면은 2002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는 100까지 면적이 떨어졌습니다. 네. 부지 가운데서 설명 좀. 주택과장님이면 뭐 설명하실 분 계세요? 응? 자연과장에서는 모르십니까? 그 전에 원룸이 다 됐었습니다. 4m 안 됐죠. 주택과장 박진입니다. 그게 이제 저희 도시계획 쪽에 의해서 이천시에서 그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국토교통부 전체 전국적으로 같은 그 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성장관리 계획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기반시설을 갖춰가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예. 저희가 이제 올 8월까지 그 부분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좀 기다려 보십시오. 네. 네, 그때까지 만약에 잘 안 되면 그때 다시. 면청사 문제입니다. 네, 현재 있는 이 면청사가 네. 협소하고 주차량도 협소하고. 아, 이거 넘겨?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이거는 다 계획이 서 있으니까요? 그렇습니까? 네. 국민 가정계획에 대해서 하는데 좀 간단하게 계획을 좀 봤습니다. 이걸 살리고 다른 데 멋있게 전화드릴 겁니다. 폐수관이 지금 우리가 그 2000시 한 95% 정도 돼 있는데 네. 그쪽에 아직 오폐수관이 없어요. 그쪽에 그런 데가 지금 남았어요. 지금 몇 퍼센트 남은 게 지금 외딴 떠오르는 문제가 있는 건데 일단은 답 한번 들어보죠. 네, 글쎄요. 네. 오늘 도로구 확장 예자 공사를 꼭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거 예, 예. 그거는 일단은 예. 시장님 챙겨주십시오. 네. 여기 우리 저기 건설 과장님 맞으시죠? 네. 도로 확장. 네. 건설 과장 지도계입니다. 지금 현재 남경리부터 지성리까지는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 중에 있고요. 지성리에서 그 장애인 체육 시설까지도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체육시장에서 장동까지도 저희가 연산형 시장에 따라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단
이게 한 번에 다 해서 오는 경우로 이해를 해주시면 제발 빠른 시일 내에 도로가 개선될 수 있다고 눈치하셔서. 현재도 농어촌도로 202호선하고 상남정간 도시계획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도로로 수화리를 비롯해서 도봉리,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도봉리 그 도로하고 도항리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 도암리부터 도봉리까지 지금 공사진단까지 도로는 추진 중에 있고요. 일단 저희가 이제 농어촌도로를 다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그 5개년 단위가 연체를 계속 수립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 또 지정이 안 된 것은 내년도에 그 추가 조사를 해서 농어촌도로 지정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남동에서 수화를 내려오는 도로도 저희들이 반영해서 수준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에만 주변에 그 마당이라든가 뒷마당이라든가 주변에 포장을 못했어요. 지금 박수 현장님 거기 아니 그거 저 경우량을 줬으면 마을에만 줬으면 포장을 못했어요. 도로가 개설되는 그 주변에 아무런 뭐 가로수 뭐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제가 이제 가로수를 많이 그 심을 거예요. 내가 신청을 하세요. 그러니까 세종공원가로 하면은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와 신둔면 사이에 그 신둔철이 알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예, 준수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천시민에서 이제 이천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단체예요. 또 그리고 아마추어들이 또 직접 참여해서 그 뭐 이제 도로도 포장하지만 우리의 마음도 포장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참가한 지 5개월 됐는데 지금 60명이 넘었습니다. 이천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참여하고 지금 계속 핫플레이스로 지금 거듭나고 있는데 홍보차 말씀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단장님 역시 이제. 네. 지금 저희가 올해 그 문화재단 협회를 뽑았어요. 근데 그분이 세계적인 성악가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여기서, 여기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신문에 관련된 걸 말씀드리자면 신문 옆에, 역사 옆에다, 여기에다가 저희가 저기 문화센터를 여기 지을 거예요. 그리고 주차타워도 짓고 거기에 주차타워에 식당도 놓고 그 다음에 카페도 놓고 그래서 여기서 공연을 하고 전철을 타고 와서 공연을 보고 바로 가고 또 그 옆에서 식사도 하고 또 차도 한잔 마시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리고 문화에 대한 인프라를 지금 저희가 올해는 구축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단장님도 함께 합류하셔서 우리 그 대표하고 같이 합류하셔서 우리 이천의 문화 예술에 대해서 좀 한 부분을 좀 맡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 구하기가 참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우리 이천이 전체적인 기업의 영상이에요. 요즘에는 힘들고 안 하려고 그러죠. 외국인도 또 마음먹고 들어오시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일자리 정책이 나아가 있어요. 거기서 다 바뀐 건데 전부 서울로 가요. 지금 일자리가 우리는 일자리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일할 사람이 없어요. 또 제가 매년 전국에서 1위에 취업하는 분이에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주위에서 놀고 있는 사람 있으면 그래서 그걸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그냥 사람 놀고 간다고 지난번에 그 제가 5월달에 대통령님하고 오찬 만나고 옆에 앉아 있었는데 대통령님이 내가 그
예전 프로그램이니까 하니까 너무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 그래서 여기서 좀 우리가 보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해주는 게 얘기하니까 대통령 말씀이 공단회를 가셨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차량을 몰고 해서 외국인들이 지금 최저임금의 3배보다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 5만 5천을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한국인들은 새벽부터 출시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이도 볼 텐데 지금 진짜 너무 힘든 일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여기서 취업을 안 했는데 서울이나 이런 데를 차고 가나요? 그거 서울 가고 여기서 가는 이유가 못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더 이제 뭐 좋다가 나은 일제가 아니었냐 좀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노을 아닌 사람이 노을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 저희도 몸을 많이 쌓아놓고 있습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예. 기왕에 여기 왔으니까요. 여기 제가 여기 뒤에서 불화 예수님도 많이 오셨는데 여기 아무 고민을 해요. 이제 하고 있는데요. 진짜 그 우리 경찰 놀랐고 사실은 이게 오른팔이 조금 부자연스러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국에 전국 명장을 따셨어요. 그거는 정말 딱 힘든 건데 전국 명장을 따셨어요. 2000 명장을 따신 데다가 전국 명장을 따셨어요. 정말 그 제가 봐도 옛날에 선생님이시다가 이 도예를 하시는데 정말 정말 작품이 예수예요. 예수. 네. 한번 그 말씀 한번 좀. 먼저 2000에서 2019년에서 한 지가 벌써 한 45년 됐습니다. 근데 우리 도자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이렇게 접하지 못하고 도예인들을 도예인 분들만 좀 만나게 되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소하고 그렇긴 한데요. 여기 있던 분들의 많은 응원 때문에 제가 여기 대한민국 명장에 2022년 9월달에 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도에는 대한민국 명장이 의외로 한 7곳뿐 되시는데 그 한 예를 들자면 전라남북도를 전부 다 통틀어서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여기 신도이 얼마나 도자기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 이 명장님이 그 우리 가마 있잖아요. 가마 그 불때는 가마 그거를 직접 설계해 주셔갖고 이거를 지금 저기 가마를 내놓으셨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불때는 가마에 불때 한 번 불댈 때 22시간, 23시간 이렇게 잡아요. 보통. 근데 설계하신 거대로 했을 때 11시간이면은 충분히 그만큼 연료도 잘하게 되고 또 품질도 그 도자기의 품질도 훼손되는 일이 정말 그래서 상당히 창의적이고 정말 명장 그 도자기만 품으시는 게 아니고 도자기를 품는 그 가마도 자체 진짜 설계를 해주셨고 하신 분 진짜 우리가 제가 존경하는 분이 한 분이죠. 정말 열심히 진짜 근데 이게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충분히 알아서 알았는데 이게 생긴다는 분들을 이 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달라는 이유가 있는데 아니 그분을 측량을 다시 해주시면 측량? 예. 그러니까 시에서 시에서? 예. 그러니까 시돈으로 왜냐 나중에 그 사람들이 와서 내 땅에 왜 도로를 했냐 그렇다고 해도 고기만 싹 빼놓고 도로 포장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시장님 그 측량 측량을 그럼 그분만 시에서 조금 예산을 좀 일단은 지정하고 제가 상의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조건장이 바닥이 너무 높은가 돼서 보수를 여러 번 했습니다.
보수에도 돈은 좀 힘들 것 같고 전면 교체를 좀 바라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그 저희 거기에 그 농장이 있는데 지금 거기 사용하신 분이 없습니다. 저희 이번에 신들면의 그 여자 축구팀이 참가이 됐습니다. 그 아는 걸 풋살 부담으로 만들어서 가능하죠? 두 개 다 가능한데요? 제가 진에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오래 됐는데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시 업무 중에 인허가 업무 초기에는 부서가 있는데 인허가 문제가 상당히 지연돼가지고 시민들이 그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지 뭐 주출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지금 이제 쌀 때문에 이 농협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3,200톤을 수거를 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지금 200톤이 제거가 더 나오고 있어요. 정지정리한 지역에는 농업시설에는 못하잖아요. 근데 정지정리 안 된 논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인허가인데 종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저희가요 기간 단축이나 폭력한데 제가 오면서 제일 강조한 것이 민원, 50km 민원 기동대까지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지금 그 전에 하신 걸 일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다 관련 과장들 들어가고 계셔. 지금은 그 조정할 때요 한꺼번에 해라 했어요. 한꺼번에. 여기가 가서 해도 저거 가서 하는 거 요새 이래되는 신분이 오죠. 자, 그래서 이거는 민원은 우리가 되게 지난번에도 했지만은 우선 이제 60일 땡긴 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보건에 대해서 이제 한 건에 대해서 각 과마다 가지 말고 관련되는 과가 모여서 이렇게 한 번에 처리되고 이렇게 지금 하는 거고요.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지금 쌀 관계 이게 지금 왜 미지급합니까? 나는 제가 이해를 안 가는 게 원금에서 저희가 나머지 돈을 다 지원을 해줘요. 시에서. 그런데 왜 미지급합니까? 그걸 미지급하니까 이걸 지원해주기 시작한 건데 시에서 무슨 돈을 주냐고요? 우리가 지금 작년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음식점에 파는 거 그 다음에 기업 그건 네. 일부에 일부 우리가 쌀 1년에 수매는 게 한 5만 톤 돼요. 4만 톤, 5만 톤, 2천 시간. 거기에 일부분만 지원해 준 거지. 아유, 내가 저기, 그, 점장님하고 지금 다 들어오자 하니까. 일단은. 이게 제 안 맞는지 말씀하시니까, 왜 미지급하냐? 아니, 거래처에서 안 가져가는데 어떻게 싸게라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미지급한 거예요? 그거는 지금. 기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네, 저 설명님. 네, 너무 좀 잠깐 얘기다. 네. 네. 저희가 작년에 21년 재고가 12,000톤 있어가지고요. 저희 그 이천시에서도 그 쌀소비 특별 대책반을 구성해가지고 저희가 9월달에 전액 다 소진한 거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고 여기 계신 우리 저 신분 조합장님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지금 아까 조합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쌀 소비가 조금 들 때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 그 이천시에서도 금년도에 그 쌀 소비 촉진을 위해 가지고 또 음식점에서 2천 쌀을 먹을 때 한 푼당 5천씩에 대해서 또 지원해 줄 예산도 편성했고 또 아울러서 각 농협마다 지금 전국에 거래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농협 시지구장하고 저희가 지금 협의 보는 게 지금 저희도 나름대로 쌀을 최대한 다른 지역보다 좋은 게 소진시키기 위해서 그 거래처에 가서 저희가 할인 판매 행사를 좀 전국적으로 이렇게 좀 추진하려고 이렇게 좀 노력 시주화하고 계획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고요. 할인 판매는 그 할인 판매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는 처음에 저희가 노력 시주구장하고 저희하고 좀 자 32,000원짜리 쌀을 가지고 저희가 할인 판매할 때 만약에 뭐 5,000원을 할인 판매한다 그러면은 별도로 농협 시지구하고 농협하고 50대 50을 분담하든지 아니면 뭐 사육제를 분담하든지 이 관련돼서는 저희가 별도로 지금 농협 시지구장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시에서
그 예산은 당연히 저희 이천시에서 예산을 세웠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쌀 수입 촉진을 위해 가지고 별도로 택배비도 4억 원 세워서 지원해 드렸고 또 아울러서 음식점에 그 차 지원해 주는 것도 저희가 5억 원 예산을 세워서 다 했고 또 아울러서 또 그 쌀 문화 축제 할 때 각종 택배비들도 저희가 또 다 지원해 가지고 쌀 축제 때 그 소비자가 쌀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또 많은 양을 팔았잖아요.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 그 2천 쌀 소비하는 거에 저희 이천시가 나름대로 다 일을 해준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희도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라고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그 사실 제가 이게 규제 푸는 거거든요. 저도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규제 푸는 거는 좀 쉽지가 않고 요즘에는 콩작물하는 것도 기계가 나와가지고 기계로다가 콩작물 뭐 저기 재배하고 뭐 그런 일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못하면은 할 수 없지만은 가능하면은 어떻게 하면 정부에서 기타 작물 재배를 할 경우에는 전략 작물 그 직불제를 또 만들어서 줘요. 그러니까 쌀이 남아도니까 정부에서도 그냥 배를 뭐 구현지척을 다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저희가 이거 규제 푸는 거는 농지를 그 푸는 거는 쉽지 않으니까 그거는 뭐 계속 우리가 아마 그 농사 짓는 분들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다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도 건의가 농협에서도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이게 지금 쌀은 참 나무도한데 계속 농지를 풀어주지도 않다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왔을 거고 그거는 그거대로 우리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우선 그 타작물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심어서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대체작물을 심으면 직불대를 준다고 하니까 일단은 못 심으면 할 수 없는 거고요. 제가 강제로 뭐 무시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이제 안 내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신도 여기 있는데 저 여기 역세권이 개발이 다른 데에 비해서 거의 못했거든요. 저 면사무소 짓는 거는요. 요즘에는 행정복합센터라고 짓는 거는 바로 수준이 될 거고요. 그거는 그 다음에 역세권 개발을 제가 세 개역이 있어요. 여기 신둔역이 있고 이천역이 있고 부발역이 있는데 이거를 테마별로 조금 아까 얘기하는 문화센터를 짓는 거는 이쪽에는 문화에 초점을 맞춰서 개발하고 역세권을 물론 기타 아파트도 다 들어쓰죠. 근데 중점적으로 하는 게 문화센터를 짓고 문화센터 옆에 우리가 주차타워를 해서 주차타워를 한 층을 몇 층을 져서 1층에는 예를 들면 1층에는 뭐 카페도 넣고 뭐 2층에는 식당도 넣고 그래서 여기다 차를 세워놓고 문화센터에서 문화도 즐기고 갈 때 거기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해도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린 거고요. 또 하나 2000역에는 상권으로 거기는 구성을 할 거예요. 그리고 부발역은 그 지금 우리 반도체 있죠? 반도체 첨단 산업 쪽으로 그쪽에 유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그 기계사 단장께서 설명을 열심히 잘해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첨단 산업을 반도체 특화 단지를 신청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쪽에다가 여러 가지를 단지가 일단은 그 산업장부에서 이게 산업통상부가 거기서 이 결정이 되면 거기다 우리가 지금 규제 제기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를 들여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등역에는 문화 쪽으로 거기다 키우겠다 테마를 그렇게 잡아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복합센터하고 이 짬뽕으로 들으셔가지고 이거 문화센터가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면사무소에 면사무소에다가 들어서는 거는 그거는 복합센터 하고 여기서 그 면장이라고 상의하세요. 여기서 거기 면에 뭘 집어넣을 건지 에? 이런 거는 면장님하고 상의하세요. 그러면 네. 역세권을 개발해야지 문화생각 역세권은 상관이 없다니까요. 역세권은 지금 여기 옆에 있는 거고 여기나 행정복합센터 하는 거는 이 근처에 질 거고 주민들이 원하는 게 길 건너 아닙니까? 길 건너에 저지를 거고 네. 그러니까 그거하고 그건 별개다 이렇게 아시겠죠?
서울에 광역버스라는 게 전부 다 저기 무대에서 다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갖다가 여기 지금 신둔역에 같이 내려서 같이 공용할 수 있다면 좀 더 여기서 향유되는 거나 많지 않겠나 싶습니다. 광역버스는? 예, 예. 광역버스가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광역버스가 이제 뭐랄까 이걸 우리가 상의를 해봐야 돼요. 지금 네, 이제 광주에서 사실은 광역버스가 여기 뭐 이런 데로 들어서 자원간 광역버스가 지켜버스가 여태까지 한 대도 없어요. 그래서 그게 그 자원 주민들이 몇 년을 거리 사업이 이렇게 이루어지질 않았었어요. 간신히 광주에 그래서 광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광역버스 간신히 서울다고 운영되는데 네네가 있다고 운영되는데 광역버스의 노선 바꿈을 한번 저희가 새로 들어오는 것도 쉽지 않고 노선 바꾸는 거는 제가 한번 노선을 바꾸면 시민들이 또 안 돼요. 늘어나는 거라 그럼 자꾸 이제 저런 걸로 다 바꿔가는데 또 신분위원회에서 이렇게 간다니 한 대를 하고 있는 게 참 그리고 여기서 부발역에서 충주나 이 충주까지 가는 그런 저기 철도도 있고 또 KTX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 후에 되면은 여기서 수석까지 가는 일산에서 그것은 20,000원이 가고 또 여기서 우리가 자동차 전용도로 있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광역버스 2,100원 있고 3,400원 있고 그런데 안에서 움직이기가 너무 불편해요.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뭐 10분까지 오는데 버스가 한 대 들어간다. 거의 대부분이 거리 상황이 다 그래요. 시골에 가는 거는 하루에 두 번, 세 번 있는 게 다 가서 그런데 두 번, 세 번 있는데 거기다가 차를 적당히 하고 손으로 놓는데 차가 잡으면 그가 보전을 다 해요. 시민의 생각이 들어간다. 그래서 방금 저런 희망을 지켜내다고 했는데 택시가 없어. 지금 택시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은 비 오는 날, 돌아오는 날 택시도 안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올해 제가 셔틀버스를 역과 역 간에 계속 도로를 들어를 할 거고요. 또 전기버스도 여러 대 또 올해 들어올 거고 또 하나는 아까 수요공단 버스라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신분연상소예요. 신분연상소에 있는 거를 앱을 다 깔아줘. 그러면 거기서 내가 타고 있는 위치가 신분연상소야. 근데 내가 신분역도 가는 가슴으로 있어. 신분역. 그러면 내가 여기서 신분연상소에 있다. 내가 목표지는 신분역이다. 그러면 가는 데마다 다 사람들이 그걸로 가네. 그 가는 노선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그 노선에 있는 사람들이 쫙 들어가죠. 그런데 가는 게 아니고 쫙 들어서 신분역 가는 거 얼마나 빠르겠어. 그래서 이것도 올해 운영할 거고 두 가지 저희가 이제 하는 거를 우리 시민들한테 필드하게 해가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한번 올해 오늘 건의하신 거는 저희가 다 여기다 기록을 해서 관리를 해서 최대한 빠르면 할 수 있는 거는 밤에 지체 없이 해드리고 만약에 시간이 좀 걸리는 거는 걸리는 대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질문이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올해 중점적으로 아까 가로수하고 도시공사 그다음에 설봉산의 중간 허리를 둘러서 저기 복하천을 지내서 효양공원까지 블랙들을 만들 거예요. 저희도 제주도처럼 50개 있고 만들 거고 거기서 300곳까지 오는 블랙들도 만들 거고 또 여기에 원적산 가는 정례산이나 원적산 가는 공동 둘레길을 만들 거고요. 지금 그 원적산에 있는 둘레길은 둘레길이 아니고 사실 임도예요. 소방도. 근데 그게 엄청 파터예요. 그래서 거기를 좀 만만하게 뭐 데크도 좀 하고 이렇게 멋있게 해서 둘레길을 이렇게 만들고요.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제가 이천시에서 개발할 만한 땅을 찾아보니까 너무 없어요. 그래서 머리를 쓴 게 제가 이제 공동묘지가 이천시의 공동묘지가 33개가 있어요. 33개가 있는데 32개가 시유지고 하나만 구유지예요. 그래서 시유지를 이거를 우리가 활용해야 되겠다. 굳이 공동묘지로 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누워 계신 분이 8,618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낙골 땅으로 만들어서 다시 모시고 그 자리를 평수가 20만 평입니다. 평수가. 그래서 20만 평 땅을 일단 벌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고를 하고 해서 그것도 활용해서 우리가 잘 활용해서 개발을 할 거고요. 또 우리가 이제 이천시를 피신 있는 이런 경관이 멋진 그런 또 도시로 또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기대를 해 주시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진짜 감당 없이 고생하시고 여기 시대들에 얼마나 흥성스러운 시장 만나서 제가 취임하고 난 다음부터 우리 직원들이 시도했대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혹시 안 가시면 정말 고생했다고 박수 좀 쳐주시고 진짜 이천이 살고 싶다. 이천이 머물고 싶은 곳을 반드시 제가 만들겠습니다. 예.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이천병원에 대해서 제가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천병원을 이천의료원이 이천병원으로 승격을 했죠.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 응급실을 만들어 해놨어요. 그런데 이천 시민이 이용을 안 해. 지금 우리가 제가 소아과, 이게 소아, 야간, 소아 치료를 SBS에서 촬영을 온다 해서 거기 가서 이거를 촬영을 하면서 제가 오늘은 우리 원장님하고 쇼부를 봐야 된다. 그리고 원장님하고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여기서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합병원을 지키고 근데 종합병원은 여기서 수준으로 누구도 안 돼요. 제가 정말 여기다가 무슨 주변부터 하시는 분들,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도 심지어 하이닉스에다가 해달라 내가 하이닉스 사장님한테 되어 있어요. 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종합병원하고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거를 이천에다가 이천병원에서 해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천병원의 이문영 원장님이요 뇌졸중 뇌경색의 전문가예요. 여기 우리나라 전체 의사들 가운데서 넷째 가는 전문가예요. 인증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골든타임을 잘 지켜서 무조건 이천병원으로 뇌졸중 뇌경색 무조건 가세요. 응? 거기서 가시고 만약에 더 큰 병이 있다 그러면은 이천병원에 가면 바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엑스레이 찍고 다 하잖아요. 만약에 서울대병원에 가보세요. 들어가면서 코트를 이거 뭐 검사해야죠. 또 응급실에도 안 들어버립니다. 8시간 몇 시간 걸려서 안 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천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는 게 내가 서울대병원을 간다 여기 성남에 차병원을 간다면 차병원에 그대로 와요. 엑스레이 찍은 게 그대로 차병원에서 이걸 보게끔 해놨어요. 시스템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이천병원에서 들렸다가 찍고 가면은 거기서 바로 진료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놨으니까 많이 이천병원 활용해 주시고요. 정말로 종합병원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주위에서 혹시 누가 아프신 분들 계시거나 이러면은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이천병원이 활용이 잘 되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 모레면 봄이 온다라는 경신입니다. 취임 막바지만 이만큼 힘들 내실 겁니다. 오늘 이렇게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부에서 우리 시민을 찾아주신 김경희 시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신두면의 발전을 위해서 거리사항들 모두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김경희 시장님께 힘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신분당을 찾아주신 김영희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참석하셔 자리를 빛내주신 시도 위원님과 언론인, 기관 단체장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행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더 빛나는 이천을 위해 다 함께 큰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